아,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, 휠체어 아저씨가 아닙니다. 전 뵀습니다. 근데 우리 반말로 하게 됐다. 네, 맞아요. 아, 저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윤종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손더 게스트에서 김영수 역할을 맡은 전배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손더 게스트에서 김영수는 그 설비 업체에서 그 하청 업체에 그래서 억울하게 부상을 당하고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반신불수가 돼 있다가 빙의가 돼서 살인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죠. 최상현 신부 역할을 맡았었습니다. 그 역할은 이제 신부가 사실 되고 싶진 않았었고 이제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뭐 부모님의 어떤 권유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택해서 조금 좀 심신이 약해져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신부는 동생한테 간다! 형이 학원 빼먹지 말랬지. 형이 학원 빼먹지 말랬지. 신부는 동생한테 간다! 이제 뭔가 이렇게 빙의되는 신호가 딱 오고 나서 그 강아지를 때리러 가는 장면을 찍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4차선 고속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안 다녔었어. 근데 고라니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퀴를 팍 틀어가지고 우리 건 이제 갓길에 있는 못을 밟아서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카를 불러가지고 보내고 아 내가 강아지 때리는 연기를 해가지고 벌을 받았구나. 솔직히 이게 좀 내가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어. 그 당시에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나한테 약간 희망 고문을 한 게 있어. 아 이게 김영수가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다. 계속 뭔가 나올 거다.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빙의자들 어벤져스로 한번 다 나오지 않을까. 막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. 내가 증인이야. 그치? 아니 내가 진짜 얘기할 게 뭐냐면 이번에 15, 16부 대본 줬으면 좋겠어. 아니 15, 16부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아놨더라고. 우리한테 그 전에는 대본이 우리 이제 전체 스태프들이나 매니저들 보라고 카페가 있거든. 15, 16부는 무슨 무슨 반전이 있길래 대본을 가져가라는 거야. 근데 우리가 뭐 등장도 안 하는데 대본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. 나 진짜 내가 대본 구해서 방송하기 전에 내가 실시간 댓글에 내가 쓴다 내가 진짜. 나도 나오는 게 궁금하다 요. 예. 그 내 이름 앞에 씬 스틸러라는 얘기를 난 처음 들어봐. 나는 뭐 손 하고 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듣지. 한 번도 뭐 씬 스틸러라는 대명사가 내 이름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. 옛날에도 충분히 들었을 거. 아니야,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좀 어색해. 되게 부담스럽네. 다음에도 뭔가 계속 그거를 뭐 씬을 훔쳐야 될 것 같구나. 욕심이 있는데 수식어 말고 나를 봤을 때 갭 차이라고 하잖아, 갭 차이. 그 갭 차이가 진짜 크다라는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게 네, 아주 아주 건방진 목표야. 김종석 대표님은 아무 말을 잘하신다고. 일단 나는 아무 말을 진짜 잘하고 혼잣말을 진짜 잘해. 그리고 오래 걷는 걸 정말 잘하고 다 쓸데없는 건데
남의 말 들어주는 걸 정말 잘하고 그리고 식물 기르는 걸 참 잘해. 다 쓸데없어. 쓸모있어. 그럼. 감동이야. 나는 육아를 잘해. 육아. 보통 낮에 보면 놀이터에 가보면 아빠가 있는 자식은 우리 아파트에서 나밖에 없어. 그러니까 힘들어. 아줌마들은 저기 정자에 자기네들 이렇게 수다 떨면서 애들 이렇게 풀어놔. 그러니까 나는 거기 낄 수가 없잖아. 그렇다고 동네에 어떤 네트워크도 없어. 없으면서 계속 육아를 해야 돼. 그러니까 힘들어. 혹시 공감하시나요? 그쵸? 큰애가 그래도 아빠가 낮에 있다라는 게 되게 자부심이 있나 봐.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. 우리 아빠 있어! 우리 아빠 놀아! 그래, 걔가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야. 야, 그런 얘기는 하지 마. 왜, 창피해? 뭐 이러는데. 그런 거. 부끄럽다. 사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왜냐면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그분들한테 일단 어떤 존경과 경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조금 찾아봐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늘었거든요. 네,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. 그리고 이 문묵 이 프로그램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이거 가끔씩 챙겨 보는데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영수를 사랑해 줬던 그리고 저한테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네이버 공식 영상에서 그 메이킹 영상에서도 혹시 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리딩할 때 이번엔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. 근데 내년에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이번엔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손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저도 또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를 더 재밌게 무비무비 문묵.